그대로 또 이어갑니다. 여기는 이게 약해야 약해. 이거 보면 알죠? 약해입니다. 약해. 자, 뭘 쳤냐? 농약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 여튼 농약을 쳤는데 그게 작년부터 좀 독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올해도 이제 3월, 4월 그때 이제 온실로 인해서 이거 쳐서 피해를 받은 분들이 좀 있었어. 약을 쳐서 잎에 수분이 빠지고 잎이 탄다면 자, 그다음 영역. 꽃이 문제가 됩니다. 그 열매에서 문제가 오는 거지. 자, 약을 쳐서 정말 뭐한달 정도, 뭐한 2주일 정도 온실이 없다. 그러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약치고 3, 4일, 4월 되면 또 확, 확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독하게는 치지 마세요. 잎이 상하면 결국은 열매가 안 달려. 열매가 안 달리면 어떻게 되냐? 결과물. 매출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내세요. 잎 색깔 느껴지죠? 잎색에 문제가 오면 열매가 안 달립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 색깔이 안 나. 자, 이것도 이제 줄기 썩은 병이죠. 줄기 썩은 병. 자, 이건 흰 가루고. 항상 잎색을 생각하세요. 잎색은 질소, 그리고 이제 온도, 물 이런 걸다 생각해야 돼요. 자, 흰 가루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이걸 관찰하려고 한게 지금 따놨습니다. 이걸 관찰해낼 줄 알아야 돼요. 좀더더 균충으로 인한 열매 잎줄기의 변화를 좀더 많이 남길 생각이요. 자, 그렇게 해서 후배들한테 정말 좋은 자료를 하나 만들어 볼까 싶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냅니다. 자, 그리고 대가리 굵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대가리 굵기. 저는 모든 농사는 대가리는 얇아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대가리. 대가리는 결국은 양분 중에서 질소라든지 하여튼 어떤 특정 양분들의 흡수가 좋다는 얘기지. 자, 그렇다면 자, 기본적으로 인산이나 칼슘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얇게 해줄 수 있는데 그래도 안 되면 자, 흡수가 많이 된다는 얘기니까 호박을 낮춰야 됩니다. 대목을 낮춰야 돼. 대목을 낮추면 자, 좀더더 흡비의 문제가 오고 그렇게 되면 대가리가 좀더더 얇아집니다. 흡비가 증가하면 이런 식으로 세포가 넓어져. 그러면 2차 피해의 원인이 되죠. 생리현상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대가리는 양분 흡수의 문제지만 자, 순의 양이 많아진다.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뿌리, 그 물의 문제, 물의 물 주는 방법이라든지 공간의 습 이런 부분은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뿌리라는 측면이 뿌리의 깊이, 이제 뿌리 분포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열매가 자꾸 끊긴다면 이 뿌리의 깊이랑 뿌리 분포도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토양 만들 때 퇴비라든지 수단이라든지 하여튼 흙을 뒤집어야 돼. 흙을. 자, 이런 식으로 뿌리가 좀더더 밑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더더 해보세요. 자, 대가리의 이제 굵기, 그리고 이제 순의 양, 그리고 이제 열매가 얼마나 꾸준히 달리느냐, 열매 양이 어느 정도 달리느냐, 이 모든 건 자, 토양, 그리고 이제 호박 이런 식으로 이유가 있는 거니까 자꾸 변화를 추구해서 개선을 해내야 됩니다. 자, 잎에 세포가 보이죠? 세포가 이러면 얼룩이 원인이 됩니다. 생리현상에 의한 얼룩이가 온다는 거지. 바이러스랑 또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봐요. 자, 색이 처진다. 이미 잎이 자기 기능을 못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줄기가 통통하다, 얇다. 이것도 이제 식물의 변화에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고. 자, 이거 보면은 흰가루죠, 흰가루. 이거는 온실일 거고, 이거는 삽이고. 자, 이런 식으로 열매를 보면서 알아야 돼요. 이거는 뭐 잿빛, 하여튼 상한 상태에서 이제 곰팡이가 붙었다. 뭐 세균이다. 세균 곰팡이 이렇게 나눠야 되니까. 자, 상했다. 잎이 상했죠. 왜 상했느냐? 수분이 빠졌다. 아니면 곰팡이가 태웠다. 뭐 세균이 뚫었다. 이런 식으로 좀더더 나눠봐야 돼요. 이건 응해입니다. 딱 보면 알아야 돼요. 아, 이거 응해다. 응해. 약치자. 이건 온실이다. 온실 똥 쌌다잉. 이런 식으로 계속 보면서 원인과 이제 가정 결과 이런 걸 계속 추구하세요.
지금 줄기 쪽에 계속 문제가 들어오겠죠. 이건 다 이제 따지면 균액병인데 말라 나가는 거지. 그죠? 균액병이에요. 자, 올해는 일원가가 정말 제일 좋은 것 같아. 일원가가 이제 여기도 제 기비가 처음이요. 제 기비가 작년에 이제 늦게 만났지. 그 올해 처음 해봤는 거고. 배대표 결과물이 괜찮아요. 결과물이 자, 전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와 이어내는 분들한테 더 나음을 추구하게 해줄까? 그런 생각. 그게 제가 흘러가는 방향이니까. 자, 온실이고. 잎이 심하게 안 상하는 범위 내에서 약을 좀더더 자주 치세요. 잎이 상해버리면 그 다음이 끊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됐고, 흰가루고. 자, 거의 다된것 같은데. 거의 다 됐고, 자,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2, 3, 4, 5월의 결과물. 이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봐요. 자, 생각보다 올해 2, 3, 4, 5월은 결과물이 좋아요. 뭔 얘기냐면, 자, 2, 5월까지 몇 박스. 지금 계속 250박스, 300박스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말이요. 이분들의 고미단가가 얼마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4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 걸렸다. 이 얘기가 자꾸 나와요. 이렇게 되면, 와, 정말 잘 터진 분들은 1000에서 1500까지 나온단 말이야. 5월에 이미 1000에서 1500이 됐을 거예요. 자, 이분들이, 자, 6월, 이제 8월, 자, 100에서 한 150박스 잡자. 이래가지고 2, 3만 원 때리면 200에서 400.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1500에서 2000만 원. 이게 아마 형성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2, 3, 4, 5월의 결과물이 우리 단순히 200박스가 아닙니다. 터지면 250에서 300박스 터집니다. 그리고 고미단가 자체가 3, 4만 원이 아니야. 4, 5만 원, 4, 5만 원. 이렇게 해도 이미 5월까지 1200에서 1500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숫자다, 경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됩니다. 이걸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내년에 무언가를 또 추가할 겁니다. 저는 또 이제 느낌을 받았거든요. 자, 저도 계속 진화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제가 자꾸 진화하려면 해답은 하나요. 제가 많은 농가를 다녀야 돼. 제가 하루에 10군데에서 매이는 게 아니라 15군데, 20군데, 많을 때 30농가 이렇게 막 정말 막좀더더 많이 다니는 쪽으로 저는 흘러가야지 제 고객들한테 더 나음을 선물해줍니다. 자, 이해가 되죠? 항상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래요. 자, 항상 응원합니다. 자, 아이고, 결국은 11시래. 자, 좋은 야밤이 되십시오. 이상입니다.